모처럼 이 역영제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한달 후면은 추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월란 선생은 추석주를 빚습니다. 부이주인데, 이 부이주 여러 차례를 거듭하면서 명주가 나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달빛 난초 월란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쌀을 수세를 했어요. 100번을 씻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얼른 선생님, 네. 이게 100세 한 겁니까? 100세는 아니고요. 예. 한 10번 이상 씻은 것 같아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은 거죠. 예, 예. 그쵸. 그리고 이거는 쌀은 찹쌀이죠? 예, 예, 찹쌀은, 찹쌀이고요. 농협에서 사셨어요? 예, 하나로 마트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자, 이게 분량이 5kg인가요? 예, 5kg입니다. 5kg. 예. 아, 이제 여기 이게 지금 시루인데 이 시루가 이게 양은 시루 같아요? 양은 예예 시루죠? 예예 예, 양은 시루. 시루에다가 이제 5kg 백세를 한 거를 깨끗이 씻어낸 거를 지금 여기 3대 보자기죠? 예 삼대보자 3대 보자기를 앉히고 그 위에 씻어낸 찹쌀을 앉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두밥으로 쪄야 되는데, 자, 원라쌤, 이거 얼마나 쪄야 되는 겁니까? 김 오르고 예. 10분 찌고 또 10분 찌고요. 아, 10분 찌고 나서 예. 한번 저어줘야 되고요. 예. 중간에 그대로 놔두면 중간에는 계속 이게 찹쌀이라서 예. 잘안 익거든요. 그래서 아하. 한번 저어주고 나서 다시 10분을 찌면, 예. 그러니까 합이 20분을 저어야 돼요. 아, 20분. 예. 처음부터 끝까지 20분을 찌는 게 아니라 예, 중간에 한번 중간에 뒤집어. 10분 찌고 한번 뚜껑 열어서 저어주고 예. 다시 또 10분을 찌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달빛 난초 월란주가 어떻게 빚어지는지 그첫 과정부터 저희가 영상에 담아가겠습니다. 김이 나고 10분이 지났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걸 한번 뒤집는다고 했어요. 어우,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예, 이렇게 안과 밖을 바꿔주는 건가요? 아니요, 중간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런 중간에 아, 생살이 가끔 나오거든요. 10분 찌면은 여기 예, 나오죠, 지금. 아, 어디? 이렇게. 아하, 아, 그러네요. 예. 여기 생살이 아주 많이는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어주는 거예요. 아, 여기 나오네. 아, 이게 찰기라서 예. 김이 아마 속에는 잘안 가나 봐요. 아하. 그래서 한번 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레시피 있는 건 아닌데, 월란 스님 스스로 터득하신 거죠? 그쵸. 저도 이제 옛날에 보면 그 오곡밥 질 때도 중간에 저어줘야지 예. 골고루 잘 익거든요. 아하. 그거랑 똑같은 원리가 아닐까요? 아하. 찰기라서. 예. 아니면 이게 고두밥이 안 쪄지더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생살이 남아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어줘야 골고루 안에까지 고루 익는다는 얘기죠. 예, 이러고 한번 뚜껑 닫아서 또 예. 10분 지나면 완전히 다 쪄져요. 아, 이제 다시 뚜껑을 덮어서 10분 지나야 된다. 그 그쵸. 말씀이죠. 예. 물을 좀더 넣어야 되나요? 아니, 이게 주걱에 붙은 살을 떼내려고 제가 아하.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물을 넣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김이 나고 10분 동안 쪄진 것을 다시 열어서 저어줍니다. 골고루 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이 상태에서 10분을 더 찌면은 호두밥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10분이 맞아 지났고요. 오우, 김이 엄청 올라옵니다. 이제 완전히 다 익은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월남쌤? 네, 그쵸. 오, 고슬고슬하니 아주 제대로 쪄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그대로 이제 다음 과정이 요거를 식혀야죠. 네, 시켜야죠. 여기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 그대로 보자기채 펼쳐서 넣습니다. 야, 뭐, 이뭐김 나는 것만 봐도 그냥, 아, 입맛이 당기네요. 구수한 고두밥 냄새가 납니다. 제대로 쪄진 것 같아요. 아하. 빨리 이제 식히기 위해서 선풍기를 드실 것 같아요. 예,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고두밥.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원년생?
이대로 먹어도 맛있죠. 예. 이거 뭐 반찬도 없이 그냥 이대로 주워 먹어도 맛있는데. 옛날엔 참 그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두밥 주시면 그냥 손으로 널름널름 집어먹고 했는데. 그 시절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혼안 나셨죠? 우리는 집어먹으면서 맨날 혼나요. 아, 그래요? 예. 아, 음식하는데, 혼나셨어요? 예. 여자분, 여자, 같은 어머니가 여잔데도 예. 이렇게 음식하는데 자꾸 이렇게 날름날름 집어먹으면 혼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예 그냥 지켜만 보고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어요. 아, 원란 선생님, 뭐 지금 땀이 엄청 쏟아지십니다. 왜냐면 이게 뭐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이 선풍기 바람에 좀 식는 게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이제 수증기는 다 날라갔고, 예, 표면은 좀 말랐습니다. 아, 꼬들꼬들하죠, 완전. 네, 꼬들꼬들하네요. 고두밥이 잘 돼야 술이 맛있게 잘 되거든요. 해모산에서 직접 길어온 약수입니다. 이 해모산 약수를 계량을 했어요. 이 페트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에 하나에 2리터니까 두 개면 4리터고요. 또 여기 작은 페트병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리터거든요. 그래서 전체 물량은 5리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옆에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아, 술을 발효시키는 당화와 알코올 발효를 동시에 시키는 정말 신비의 누룩. 이게 전통 누룩을 우리 월란 선생님께서 맷돌로 갈아서 이렇게 곱게 입자화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누룩 맞죠? 월란 선생님. 네, 맞아요. 저 누룩은 어디 전통식품연구소에서 구매하신 건가요? 예, 전통 음식 만들기 카페에서 산성 누룩입니다. 아, 부산 산성으로. 네. 예. 아, 이제 다 식은 고두밥을 이렇게 큰 그릇에서 옮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혼화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레시피대로 누룩을 원래 누룩이 지금 양이 500g인가요? 예, 500g이에요. 500g. 예. 누룩 500g을 넣고. 예. 아, 누룩은 아주 회색빛. 아, 좋습니다. 예. 이 하얀 백미우에 회색 누룩이 앉혔고요. 500g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가겠죠. 해모산의 약수. 물. 이렇게 이제 혼화를 하는데, 이 혼화가 이제 치댁인데, 이 과정이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가진 정성이 들어가죠. 힘이 또 상당히 들어가고요. 예. 자, 저희는 전통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수돗물을 끓여서 탕수라고 합니다. 식혀가지고 물을 쓰는데, 우리는 이 강원도 물맑은 아주 이게 감천수입니다. 정말 답니다, 이 물맛이. 율령산의 그 모태산이 되는 해무산이 있는데, 그 해무산에 서 나오는 약수입니다. 그 약수를 직접 월란 선생님 길어 오셔서 이렇게 술을 빚는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옛날 방식 그대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술맛은 물맛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약수를 쓰기 때문에 이 역영제 부위죠. 일명 달빛난 조 월란주는 명주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지금 들어갈 건 이제 거의 다 들어간 거죠? 예, 예. 그죠. 이상 뭐더 첨가되거나 들어가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누룩하고 고두밥, 예. 물세 가지 아, 달라요. 근데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 세 가지만 들어가서 예. 그렇게 다채로운 과일 향과 꽃향이 나는 술이 될수 있을까? 그걸 먹을 때마다 참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는 물 빼놓고는 두 가지의 재료인데, 이두 가지의 재료가 어떻게 이렇게 다채로운 맛이 나는 술이 될수 있는지,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을 당화시키고 또 알코올 발효시키는 이 누룩의 힘인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역영제입니다. 역영제는 33년 된 주택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33년 동안 이 역영제 안에 같이 살고 있는 미생물, 발효균이죠, 일종의 이 효모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다양한 효모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누룩과 더불어서 이 고도밥을 당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월란 선생님의 주부 내공. 아, 이 33년의 내공이 들어가다 보니 명주가 아닐래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치대는 건데 뭐 더러는 이렇게 훌렁훌렁하기도 하지만 우리 월란 선생님은 그 이번 경제지 음식 요리 백과 정조지 편에 나와 있는 정통 레시피 방식대로 지금 술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매번 빚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월란 선생님? 아,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아, 매번. 지금, 예, 예. 이렇게 감촉이 오늘은요, 굉장히 예. 매끌매끌해요. 아, 매끌매끌해요. 예, 딴 때보다 훨씬 더 매끌매끌한 게 고두밥이랑 이 누룩이랑 예. 이 물이 예.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예, 만지는데 네. 손끝의 느낌이 진짜 매끈거려요. 어허. 응. 그냥 평상시 술을 빚을 때도 빚고 나면 손이 예. 정말 이렇게 애기 손처럼 변하잖아요. 예. 예, 참 누룩인 것 같은데. 피부 미용에 더없이 좋은 게 사실은 이 지겜이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혼화한 손입니다. 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 효과까지 있다고 그러죠. 네. 얼마나 더 치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네. 20분은 치대야 되더라고요. 20분이요? 이제 9시부터 시작했다 치면 네. 9시 20분까지 이제 치대야죠. 아, 9시 20분까지. 네. 이 혼화가 1차 소화 기능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선생님? 예. 네. 입에서 씹어주는 기능이랑 똑같다고. 예. 그래서 이제 술이 예. 발효가 될 때 예. 한번 이제 음식이 소화되는 것처럼요. 위에 가서 이제 술이 되듯이 입에서 이제 이게 씹히는 역할이랑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입에서 이제 씹어주는 거죠. 예. 1차 간략하게 이제 소화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겠죠? 예, 그렇다고. 예. 아, 이렇게 이제 혼화가 될 때마다 이 색이 뽀얀색이 우러나오네요. 누룩하고 고도하고 이렇게 예. 섞이면서. 옛날에 술 빚는 걸 배웠으면 저희 아버님이 사실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아. 이걸 한번 치매 걸리기 전에 드려봤으면 아하. 이 술을 빚으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아.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거 드셨으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셨을 건데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 느낌 참 공감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참 아름답게 가셨고 또 가신 이후에 첫 재주를 뭐 월란 선생님 술을 받으셨으니 그나마 위안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뭐 명절 때마다 이제 제가 빚은 술로 재주를 해야죠. 아, 그렇겠죠. 좋아하시겠죠. 아, 참 이거 제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게 민망할 정도로 정말 1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월란 선생님은 아주 이제 이게 예. 훌렁하던 게 예. 약간 끈적거림이 생겼어요. 아, 살기가? 예. 그럼 어느 정도 돼간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돼간다는 거. 그리고 물기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많이 스며들었죠. 물을 다 넣긴 넣은 거죠, 5리터를? 예, 저거 5리터 조금 남았죠. 조금 남은 거. 거. 아, 그릇 헹굴 거. 예.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 과정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 더러 지방별로 또 집안별로 술 빚는 게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혼화 과정을 이렇게 정밀하게 치대는 과정 없이 그냥 훌렁훌렁하게 물 많이 넣고 누룩 많이 넣고 해서 훌렁훌렁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명주가 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술의 조건은 누룩을 적게 쓰는 게
조건입니다. 적은 노력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게 결국은 기술이거든요. 이게 또 나름대로 이 집안에 있는 효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불어 힘을 발휘해서 좋은 술로 되는 건데, 그게 불안하니까, 이 발효가 불안하니까 누룩을 많이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월남 선생님은 정조지에 나와 있는 레시피 그대로 그에 준해서 누룩 양을 맞췄습니다. 500g을 넣었고요. 물을 5리터 넣고 또 찹쌀은 5kg를 쓴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월남 선생님이 참 공력을 다해서 술을 빚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과정을 보시면 어떤 경로로 월남주를 먹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술의 풍미 속에 이 월남 선생님의 이러한 정성과 공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월남 선생님 이제 거의 돼가는 거 아닌가요? 예, 많이 끈적거려요 이제. 아직도 그래도 좀 더 치대해서